헬로 뜨만뜨만, 오늘도 우리 같이 단어 공부해 볼까요? 쉬운 것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레벨 1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모레 사뚜 아이 아이. 저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노모레 두와 오리 오리. 오리를 팔아요. 오리를 팔아요. 노모르 띠가 오이 오이. 오이를 팔아요. 오이를 팔아요. 노모르 은박 우유 우유. 우유는 맛있어요. 우유는 맛있어요. 노모르 리마 나이 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레벨 2 친구들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벨 2 노모르 사투 식당 식당. 식당이 어디예요? 식당이 어디예요? 노모르 두와 도서관 도서관.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노모르 띠가 공항 공항. 공항은 어디에 있나요? 공항은 어디에 있나요? 노모르 은밭 이곳은 식당입니다. 이곳은 식당입니다. 이곳은 식당입니다. 노모르 리마 여기는 공항입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부기니. 저기 아직 조금 헷갈려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리 하고 오이 조금 헷갈려하죠. 오리가요. 오리 아니고요. 오리 또 아니고요. 오리 오리. 오리를 팔아요. 오리를 팔아요. 이렇게 되고요. 오이는 오리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오이 오이. 리 발음 아니고 이로 됩니다. 그래서 오이 오이를 팔아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리를 팔아요. 오이를 팔아요. 오리를 팔아요. 오이를 팔아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그리고 또 헷갈려 하는 것은 이곳은 여기는. 이곳은 하고 여기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곳이라는 이 의미가 뜻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면 뜸밭이니가 되고요. 여기는 하면 디시니 이렇게 됩니다. 사실 뜸밭이니 디시니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뜸밭이니 아달라 식당, 뜸밭이니 아달라 레스토. 그리고 노모르 리마는 디시니 아달라 반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